안녕하세요.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번 찍는데 여기 또 이렇게 철쭉이 펴서 이렇게 한번 담아 봅니다. 벌써 4월 13일에 부터 철쭉이 이렇게 이제 한가득 폈어요. 야. 아니 꽃들이 뭐 피기 시작하니까 뭐 전부 다 같이 피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환단에 만들어 놓은 철쭉 한번 담아봅니다. 철쭉 담아보고, 그래서 철쭉도 있고, 저 옆에 또 향기 나는 우리가 이제, 그렇죠. 여기 이제 엊그제도 찍었는데 박태기 나무도 있고, 또 향기 있는 라일락하고 같이 있고, 그러니까 또 볼만하고, 야, 그래서 뭐 아주 꽃천국이네, 여기저기. 자, 여기저기 꽃천국이고, 아주 향기가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날씨도 덥고 무더우니까 막 햇살이 나니까 또 향기가 더 진한 것 같아. 저 바람에 날리기도 해서 아주 여기 라일락 향기가 엄청 진하네. 아, 올해는 라일락 향기도 엄청 맞게 생겼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담아 놓는 거죠. 여기도 이제 라일락이 이렇게 이제 피기 시작했으니까. 향기 엄청 좋아요. 그래서 그냥 또 라일락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뭐 이렇게 해놨는데 저기 벌써 벚꽃 다 졌잖아. 이제 저기 벚꽃은 다 졌어. 벚꽃 졌는데 여기 이제 철쭉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댄 거죠. 말하자면은. 자, 여기 다 졌어 벗어 이렇게. 자, 짜잔. 벚꽃 다 지고 있어. 다 벚꽃 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철쭉이 또 이렇게 진하게 피니까. 자, 이렇게 여기 지금 뭐 진달래도 좀 더 봐야 되는데 진달래 보기 전에 또 이렇게 철쭉이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뭐 꽃이 막 한정없이 이렇게 많이 피고 가꿔져 있고 그러니까 진짜 아 너무 좋은 계절이죠. 최고의 계절이죠 뭐 지금. 최고의 계절이에요. 골든 웨더라 그럴까? 날씨도 골든 웨더. 자, 세상도, 아, 골든 월드인가 봐. 금 들어간 세상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철쭉이 폈다는 거 그냥 하려고 철쭉이 이렇게 펴서 그냥 한번 담아 놓은 겁니다. 뭐. 언제 또 심심함 한번 볼 수 있을지 몰라서 철쭉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알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하여간 진달래꽃을 우리가 먹어도 될 정도인데 이 철쭉은 독이 있다. 그래서 철쭉꽃은 안 먹죠. 근데 이제 아까 식으로 진달래 꽃을 우리가 막 먹기도 하죠. 뭐 옛날에 화전도 해 먹었듯이.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안 핀 것도 있고, 피는 것도 있고, 철쭉이 확 폈다. 이제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려고, 아마 보여드리려고 보다 저도 보려고, 자, 철쭉 이렇게 핀 거 보려고 이렇게 찍는 겁니다. 자, 피터의 일상입니다. 철쭉입니다. 심심해도 구독, 즐거워도 구독, 괴로워도 구독, 할 일 없어도 구독. 이만 물러갑니다.